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5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오프라인 신문들을 잘 안 보셔서 뭐 모르실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에 지금 현재 야권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어떤 개인이 이제 광고를 냈는데 이게 좀 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에서 이제 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제 신문 이제 신문지 신문이죠. 이제 종이 신문에다가 이 광고를 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뭐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들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하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 다툼과 정치적 야욕 때문에 듣질 않으니까 신문은 보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요. 신문은 보겠지. 라고 생각해서 정말 일간지에다가 저렇게 막 광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60대 중반의 기업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래서, 이 일간지 네 곳에 조간신문 세 곳, 습관 한 곳. 네, 그렇게 일간지 네 곳에 이렇게 지금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의 광고를 실었는데, 이걸 지금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못하고 사나,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말로 따르면, 이제 뭐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분명히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와라.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선관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해찬 했잖아요. 이해찬이 얼마 전에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 와가지고 이해찬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면 안 할 때보다 투표율이 5에서 7% 8%까지 높아진다. 그 투표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뭐였어요?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찍어라. 그렇지. 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해찬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선관위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해찬이는 특정 정당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데 이거 지금 선관위가 이해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해찬이 말하는 게. 자, 이해찬이 뭐라 그랬냐. 보십시오. 이번 선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긴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돌아가는 일을 봤을 때 우리 선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의 이기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뭡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민주당 좀 찍어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오세훈 후보 내곡당 땅 의혹까지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후보자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지금. 이거 거의 박찬종 전 의원님도 끌어들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95년 때 박찬종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뭐 이해찬 주장입니다. 박찬종 전 의원님이 뭐 거짓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해찬 말로는 뭐 그때 뭐 유신 찬양 글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될 것을 잡아떼고 거짓말하다가 선거 열흘 남기고 폭망했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해석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해석에 따라. 즉 지금 이해찬의 발언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자, 근데 아까 보신 대로 해석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야권 단일화 촉구에 대한 신문 기사 또는 이거 광고 이거 누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지지해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권을 제발 통합해달라. 단일화하라. 네, 단일화해라. 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아까 말했던 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이해찬의 말을 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을 안 하니 이게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왜 지들 멋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기준도 없어 이거도. 아니 뭐 이거는 뭐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해석을 넓게 펴주고 야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해석을 좁게 해주는 겁니까? 하다못해서 이분은 정당 지지도 없대요. 가입도 안 되시대요 어디. 그러니까
무당이시랍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즉 지금 이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의 꼬라지가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만 안 되면 된다. 민주당만 안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야권 통합 좀 해달라. 야권 통합 안 되면 민주당이 될 것 같으니까 야권 통합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지금 서울 선관위에서 보기에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홍보성, 지지성 홍보글로 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민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사실은 이제 신문 광고할 바에는 대통령 그 뭐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아니 국민이 보다 답답해서 자기 돈 들여서 신문에다 제발 단일화 좀 해서 나라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정강훈 목사 강장에서 뭐 한마디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다 잡아가지고 구속하시겠다 무죄됐잖아요. 이 책임졌어? 그러니까요. 저는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 측에서 한마디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제까지 19일까지 단일화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두 사람도 약속 어겼죠. 근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비판까지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로 양보하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이제는 또. 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아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양보한다는 말만 했지 단일화됐다, 합의됐다라는 발표 문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합의 문구가 나오려면 두 후보가 나란히 서서 합의문을 읽고 도장 땅땅땅 두드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야권 단일화가 너무나도 안 되니까 어떤 시민 한 분이 자기 사비 들여서 신문, 일간지에다가 네 곳이나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되게 큼지막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서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도리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한마디씩 해야죠.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아직도 찍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박영선이 민주당의 박영선이가 자기가 무슨 뭐 10만원씩 뿌리겠다? 네. 금권선거. 금권선거 아닙니까? 예. 후보자가 어떻게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영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하는 거 보십시오. 박영선이 할 게 없으니까 10만원 돈 뿌리겠다고 또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속을까요 이제는? 안 속아요. 이제 내 표를 10만원에 안 파는 게 우리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제 알아서. 10만원 받아봤자 이 정권이 100만원 뜯어간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박영선이 또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먹힐 줄 알고 국민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비방전하다가 약속 안 지켰죠. 어제까지 하시겠다면서 19일까지. 그러니까. 근데 서로 싸우다가 안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전에 오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한마디 해야죠. 국민들에게. 저희가 19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과 한마디나 정말 얘기는 해야죠.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났다.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 서로 전가를 시킬 뿐더러 이제는 서로 양보하겠다고. 왜? 양보를 안 한 사람이 불리해질 게 뻔하니까. 그렇지. 서로 양보하겠다. 이제 양보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주면 와 저는 진짜 너무 뽑기 싫은데도 뽑아야 된다는 그 상황이 이 현실이 진짜 너무 짜증이 나요. 진짜 둘 다 자격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전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진짜 국민들 어떻게 보는지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가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정당에서 뭐 후보자가 얘기 못하더라도 정당에서라도 표명을 해야지. 국민들은 이렇게 안타까워서 국민들은 광고내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생겼는데 정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뭐 갖다 붙다 얘기도 한마디도 없으면 국민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진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동안 손상TV에서 이 4.7 재보궐선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단일화 과정에 내가 진짜 말 안 했습니다. 진짜 꾹 참았잖아요, 저희. 꾹 참았어요. 왜? 혹시나 이게 잘못될까봐.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래서 기다려봤습니다. 왜? 하시겠다고 하니까. 휴고일까지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미래통합당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찍어주시면 이 정권 내려앉히시겠다면서요. 찍어주시면 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겠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몇 명은 계시죠 진짜. 아 그래 싸우는 네. 싸우는 그쵸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저희 마음엔 안 들지만 그나마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정작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분들 100명이 넘게 있지만 그게 손가락이 꼽는다는 거예요 진짜 싸운다는 게. 그래놓고 지금 또 배지를 달리겠다? 그래놓고 우리 뽑아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전 답답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지금 계속 이해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헛발기잖아요. 그죠? 김종인이 야당 쪽의 엑스맨이라면 저는 민주당의 엑스맨은 이해찬이라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이 계속 말실수를 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사전선거 먼저 하자 이런 얘기할 수 뿐더러 뭐 윗물은 막은데 아랫물이 아직 썩어있다 이런 뭐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민심과 반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열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 저는 이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과거 발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 하셨잖아요.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아니 이러신 분이 무슨 서울에 민주당을 찍어달라 그럽니까? 한때 민주당 당대표를 하신 분이 서울이 천박하다고 말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게다가 이분이 이 말뿐입니까? 장애인 비하 발언도 하셨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셨어요. 박원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가장 먼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입니다. 또 부산 가서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산은 초라다, 부초 서천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라 그랬어요. 계속요. 그러니까 왜냐, 민주당 왜 이해찬까지 끌어들이겠습니까? 민주당 생각에는 이해찬이가 이끌었던 지난 선거들을 다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결과로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게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즉 이해찬까지 나서가지고 이 4.7 재보궐선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찬은 민주당의 엑스맨입니다. 이해찬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린 더 좋아요. 근데 이해찬이 지금 계속 나오시겠대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내려앉는 걸 자기가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정권을 지키셔야겠답니다. 지켜보라고. 네, 그래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곳은 다 잡으시겠대요.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잘 돼. 그러니까요. 아, 전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열심히 때리시더라고요.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때려봐야 헛발질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발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뭐 마이크 한 두세 개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국을 돌아다니.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지금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지다 못해서 이해찬까지 끌어다가 자책골을 연이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 진영, 그러니까 서로 제1야당이란 걸 먹기 위해서 이권 다툼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당권 싸움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자, 정신들 좀 차리세요, 진짜. 그리고 이런 게 생기면 바로바로 고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해찬이 한 말이 뭡니까? 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한테 표 찍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수준이 낮은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동의를 안 받고 연락처를 수집해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일어났어요. 이거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이거.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래. 자, 그것도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연고자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 당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들 중에서, 이제 부산이나 서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연고에,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서울이나 부산 사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영선 쪽이나 이제 김영춘 쪽의 후보자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주고, 우리 지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뿌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고자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의 서울 지역에 초선 의원인 한 비서가
자신들 지인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자,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당에서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지인 추천을 요청이 와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문자가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인 즉슨 뭘까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 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보내놓고 양해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 저희가 개인정보법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를 누군가에게 쓰게 하려면 우리가 동의서 작성해야 됩니다. 동의서 작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작성 안 한 채로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의 한 초선 의원의 비서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저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를 제대로 치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아니,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법도 어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꼬라지 보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가면 그 연락처 다 남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세나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십시오. 초보 중에 초보예요. 박영선 캠프, 민주당에서 지금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진짜 초보 중에 초보라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런 정당을 못 이긴다? 그것도 야권 단일화가 안 돼서 더 나아가서 서로 당권 먹겠다고 싸우느라 이런 정당을 못 이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좀 초보적인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 전에 박영선이 그 박원순 피해자분께 SNS로 사과한다고 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 그것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지. 진정한 사과 뭐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 사과문이 이미 딴 사람이 써준 거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있는 양향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양형자. 네, 양형자. 이 사람 최고 의원이죠. 자, 이 사람이 비서가 박영선 캠프로 가 있대요. 캠프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는 박영선이 이제 SNS에 사과문을 글을 올리려는 글을 이 양형자가 먼저 올려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과거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박영선 캠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우리가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올려버리네? 그래서 다시 썼다는 지금 의혹이 났어요. 박영선 쪽에서. 그래서 이 캠프, 이 민주당 의원으로 있던 이 비서, 원래 캠프에 있었는데 캠프에서 쫓겨났대요. 진짜 뭐 우리가 뭐 진정성 없는 그걸 보고도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남의 사과문까지 갖다가 야, 갈 때까지 갔네.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법 위반도 비서 혼자만의 일탈이다. 일탈이다? 네, 일탈이다. 우린 시킨 적이 없다, 그렇게. 뭐, 이거 당에서 뭐 했다고 문자가 그때 있구만.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사과문과 관련돼서도 개인 비서의 일탈이다. 그래. 개인 비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수준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LH 투기도 그렇고, 이 핑계 보세요, 핑계.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징그럽네, 징그럽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민주당 수준을. 이걸 못 이긴다? 이거를 야권 단일화를 못하고 서로 당권 잡겠다고 이걸 못 이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이고. 가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는 양보를 외칩니다. 서로. 갑자기. 서로 양보 안 하겠다고 싸우더만 갑자기 서로 또 양보하시겠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합의했다는 말이 들려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후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후보 배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그거, 뒤에. 뒤에. 자,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 측에 누가 있습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 안철수 후보 측에 누가 있습니까? 김무성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치고대고 그러니까요. 서로 당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권을 놓고. 아니 지금 그 이 왜냐면 우 지금 우파 중에 지금 이 분위기가
야, 이번에 분명히 누가 통 큰 양보를 하면 오히려 여론조사를 하면 그쪽으로 표가 몰릴 거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양보 나오는 거야. 그럼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처음에 양보를 안 했냐? 100% 당권 때문이에요. 왜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즉 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당선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안철수 씨가 되잖아.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철수 하고 싶으면 들어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라고 말했어요. 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당선이 되면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이니까. 그렇지. 즉 자신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게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계속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김무성이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면 김무성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지. 완전 뺀지나보다. 그쵸.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시장 선거가 되든 안 되든 난 들어가겠다 말한 거예요. 왜?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까. 김무성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서로 양보하고 있어요. 왜? 양보하는 쪽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배경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됐다고 칩시다. 치는데 이 두 사람은 합의를 했어요. 김종인과 김무성이 합의했냐고요. 안 해지 또 싸울 텐데. 안 하잖아요. 어차피 또 싸움 날 일이에요. 그래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두 사람 좀 떠나라. 제일 좋은 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떠나야지만 진짜 조용하게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잡음이 안 들일 수가 있다. 이권 다툼을 안 하고 당권 다툼을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들이 지금 여러분 뭐 80이 넘은 김종인의 이 노욕도 있고 이제 어찌든지 다시 살아서 이 정당을 손에 쥐고 나는 이 김문성까지 둘이서 지금 왜 당권 다툼을 하냐 아니면 이 당권 다툼을 하는 자기들 민을 후보가 승리하면 당권을 집어주죠. 당권 집어주면 내년 대선까지도 저거 편히 먹을 수 있다. 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더 나가서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 정권과 타협을 보려고 한다. 그렇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할 거야 100%.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이 정권입니다. 소위 친문 진영이라 그러죠. 지금 대선 구도판을 보면 이 친문 진영도 불안해요. 친문 진영도 불안합니다. 왜? 지금 소위 친문이라고 불렸던 이낙연이는 거의 쭉 떠나갔어요 이제. 그렇지. 대권 싸움에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거의. 지금 거의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총장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제 편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친문 진영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대통령도 불안해요. 그럼. 윤석열 총장이 돼도 불안해요. 불안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그 전에 대선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럼 살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각제라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 아니겠지.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으로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야당이 필요해요. 그럼. 제일 야당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십시오. 김무성 진영이나 김종인 진영이나 밀고 있는 대권 주자가 마땅히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나마 뭐 야권 대권 주자라고 하는데 어느 쪽에 갈지 모릅니다. 몰라. 불안하죠. 이 사람들도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당권을 잡아서 뭔가를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즉 이 사람들이 서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권을 잡아서 이 정권과 타협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각제 추진하면 자기도 한번 해먹지. 그렇죠. 그거 노리는 거야.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당권 싸움 때문에 지금 이 야권 단일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광고했다 M1 기업인만 지금 뭐 상급을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생겼는데 이거 뭐 하는 꼬라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누차 궁극적인 질문을 여쭤봤었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었냐? 계속 안철수 후보 측이나 오세훈 후보 측이나 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그걸 교두보 삼아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실 건데요? 말로 그치. 지금까지 말하는데 뭘로 무너뜨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두 사람한테 어떻게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서로 비방전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배경에 그들이 있으니까. 내각제를 좋아하는 인간이 그죠? 있다. 배경에 김무성과 김종인이라는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뽀록이 나니까. 그렇죠. 내각제 추진하려고 했다. 지금 어떻게든 한 자리 더 차지하려고 지금 정치적 야욕을 꿈꾸고 있다는 게 뽀록이 나니까 국민들 앞에. 빠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 답답하다는 게 뭡니까? 왜 그런 질문을 아무도 안 물어볼까? 왜 두 후보 측에서도 서로 안 물어볼까? 하다못해서 야당 국회의원이나 사람들로 그 중에서 한 명도 안 물어볼까?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물어보다가 결국 19일까지 하기로 했던 야권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의원 내각제라는 걸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렇지. 자, 의원 내각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권분립이라 그러잖아요. 사법, 입법, 행정. 의원 내각제는 입법과 행정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렇지. 즉, 대통령이란 사람을 외치를 맡고 의회에선 내치를 맡는 거예요. 즉, 의회에서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의원 내각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평생 해먹는 거예요. 그죠? 좀 나쁘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그냥. 그쵸. 그러니까 행정, 입법을 모두 다 돌아가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의원 내각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선후 관계가 잘못돼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대통령 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 권력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어떻게 대통령 제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을 했어요. 한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 제가 잘못됐다?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제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개인적 야욕을 차지하려던 소수 정치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대통령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문재인은 옛날부터 사념 중인제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개헌을 얘기를 했죠. 이것뿐만입니까? 자, 정세균, 이번 달이에요. 얼마 전입니다. 18일이에요, 18일. 어제 엊그제죠?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 개헌론 들고 오니까 정세균이 이거 바로 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권력구조 개헌도 감치하자. 이 말인즉슨 의원 내각제 하겠다는 맞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아까 그러니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김종인도 이거 찬성하고 있어요. 김종인도. 게다가 국회의장이랑 박병석도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 게다가 작년이었죠. 김무성이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전신만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은 이미 의원 내각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고 있어요. 거의 나도 같이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의원 내각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입법과 행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입법부가 원래는 취지는 삼권분립이 왜 있는 겁니까?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입법기관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청와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권 어떻습니까? 견제는커녕 눈치 보고 있죠. 그렇지. 도와주고 있죠. 왔다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문재인 말 한 말 떨어지면 민주당 180석이 우르르르 다 나와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미 이 정권은 비스무리하게 의원 내각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의원 출신이 장관이 무려 21명이에요. 합계가 69선이랍니다. 오죽하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쯤 되면 의원 내각제. 그렇지. 이미 뭐 의원 내각제 행태를 다 띄고 있는데. 네. 이제 이래가지고 김무성이나 김종인이나 이제 선 끝나면 둘이 손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자, 그러면 김종인이나 김무성이도 한 건 해먹고 결국은 문재인은 감옥 안 가는 방향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대통령제 선거에 보면 저버리면 지금 뭐 다 감옥 가는 감옥 가는 게 생겼죠 지금. 자 오죽하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올해 기사입니다. 올해 기사.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대통령제가 아니야.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의원 내각제야.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 김무성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정권 내려앉히시겠다면서요. 이 정권 내려앉히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게 진짜 내려앉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권이 의원 내각제라는 걸 비스무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하면 기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잘하고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폐해를 이 정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있지. 근데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원 내각제라는 장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 정권이 의원 내각제라는 걸 비스무리하면서 폐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법 통과시키죠. 행정부 입법부 사라졌죠. 사법부 농단시키죠. 의원 내각제라는 거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 정권이 하겠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난지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반대로 해야죠. 그래야지 이 정권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부 다 찬성하고 잡아.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정권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 정권과 똑같은 모습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까?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야당 서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가 여기에 부안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저거들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더 까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도 하셨어요. 나경원 의원도. 이게 나경원 뿐입니까? 정병국도 했어요. 그래 이미 뭐 저거들은 야 우리끼리 그냥 짜고 그냥 평생 먹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 전부 다 옛날에 있던 다 좌파들이거든요. 이거 진짜 진성 우파들이 아니에요. 이 3당 합당 이후에 좌파들 들어와서 결국은 저거들끼리 좌파들끼리 이제 손잡고 평생을 좌파 세상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파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진짜 더 많이 찾았거든요. 이분들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개헌 찬성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찾아놨습니다. 심지어 지금 서울시장으로 부산시장으로 계신 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찾아놨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재보궐선거 혹시 문제 갈까봐. 그렇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발 그러니까 욕심들 좀 버리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만큼 해드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아니 뭐 먹고 그거 둘째치고 아니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민심을 전혀 안 읽고 민심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당 내가 보기에 당 해치시게 돼. 그러니까요. 아 진짜 좀 그만 해드셨으면 됐잖아요. 아니 뭘 얼마나 해드시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권력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저기 아니 그 쟤는 뭐 대대손손 물려주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완전히. 아, 이래 가다가 이제 내 의원 내각제 가지고 저거 멋대로 주물락주물락 하다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손잡고 나만 이제 낮은 연방제 가서 이제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제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뻔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꼬리가 기셔도 너무 기셨어요. 이제는 집을 가셔야 됐어도 예전에 가셨어야 됐는데 안 가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꼬리가 밟히다 못해서 이제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만치 하셨으면 그만들 좀 하십시오. 진짜 이제 국민들이 못 참아드리겠습니다. 이제요 국회의원도요 재선하면 다 내쫓아야 돼. 그리고 저 국회의원 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장관 가는 거 이것도 말려야 되고 아 이것들이 뭐 저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갔다가 국회의원 왔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뭐 저것들 뭐 놀이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정권은 의원 내각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걸 찬성한다?
이걸 찬성하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과 행동이 전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앞뒤가. 자, 뭐, 오늘 또, 뭐, 밖에 지금 비가, 오늘 아침부터 네. 비가 왔어요.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코로나 지금도 뭐 계속 많이 나온다 했는데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파도 좌파가 아파야 되는데, 요 코로나 자체가 좌파 코로나라, 우파만 공격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메기떡 뭐 한번 쫙 보시고 네, 이럴 때 비 올 때 철철할 때 얼려놨던 오메기떡 한 두 개 정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